싱잉볼 명상 키트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박스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메디테이션 키트라고 쓰여 있고요. 이 키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은 제가 처음 명상을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그냥 가만히 시작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기억을 되돌아가서 하나씩 이건 꼭 필요할 것 같다 싶은 것들을 담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박스를 열어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박스를 열면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히말라야 싱잉볼, 팔로산토 스머지, 그리고 밀랍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고요. 사용 방법들까지 제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혹시 영상을 보고 나서 사용하실 때 잊어버리실 때이 사용법을 읽어보시고 다시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꼭 챙겨 두시고요. 가장 먼저 이 키트의 주인공인 싱잉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파우치 안에 넣어드려요. 보관하실 때 여기에 넣어서 혹은 어디에 가져가실 때 여기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런 황금색에 꽤 무게감이 나가는 크기의 싱잉볼입니다. 이제 히말라야 싱잉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싱잉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Made in 네팔이라고 써 있어요. 네팔이 가장 오랫동안 싱잉볼을 만들어 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사용법을 살짝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이 스틱을 함께 넣어 드렸습니다. 이 스틱은 이렇게 연필을 쥐듯이 잡으시면 돼요. 저는 왼손잡이라 이쪽으로 잡았는데 편한 손을 사용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싱잉볼은 손바닥에 놓여 놓을 수 있고 바닥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닥에 놓게 되면 바닥면과 닿는 부분이 약간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카페트라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뭔가 방석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처음에는 손바닥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을 쫙 펼쳐서요. 가운데다가 올려두고 스틱을 잡은 후에 이 면을 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울림과 동시에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옆으로 세게 치게 되면 뭔가 좀 크게, 좀 강한 소리가 나게 돼요. 싱잉볼의 장점은 평화롭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는 과정도 굉장히 천천히 손에 원을 그리면서 쳐줍니다. 부드럽게 멀리서부터 원을 그리면서 쳐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려가면서 소리가 나고 그 끝을 따라서 손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밖에서 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회전하는 힘을 통해서 소리가 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이 미는 힘과 또 잡고 있는 손바닥의 힘, 그리고 이 면이 만나는 마찰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하게 되면 소리가 잘 나지 않고요. 이게 살짝 휘어져 있죠. 이 휘어져 있는 부분을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를 따라서 조금 더 세워서 하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손을 받치고 있는데도 굉장히 손의 진동이 벌써 느껴져요.
아마 처음 시작하실 때는 잘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연주하는 영상을 좀 보시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을 한번 해보시다 보면 소리가 굉장히 잘 나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물로 닦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물을 채워놓거나 물방울이 튄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녹이 슬 수가 있습니다. 꼭 마른 수건으로 휴지로 닦아주시고 그대로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명상 키트 중에 싱잉볼 먼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제가 묶어서 보냈습니다. 싱잉볼 명상과 함께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는 천연 인센스라고 할수 있는 팔로산토 스머지 스틱입니다. 팔로산토라고 하는 것은 페루와 에콰도르 지역에서 주로 나는 나무의 이름입니다. 신성한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연기로서 공간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스머지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면 팔로산토 스머지 혹은 세이지 스머지 이렇게 무언가 앞에 태우는 것을 뒤에 스머지를 붙이게 돼요. 스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스머징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쑥을 태우거나 무언가 태우는 연기로서 어떤 나쁜 기운들이 연기를 통해서 날아가는 그런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팔로산토 나무의 성분에는 향균 효과나 공기 정화, 또 공간의 어떤 정화 기능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여러 번 태운 팔로산토인데 보시면 거의 길이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태웠을 때그 연기로 집안을 정화하면 또 끄고 계속해서 재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 팔로산토도 싱잉볼 근처에 이렇게 안 쓰는 접시라든지 어떤 그릇들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사용법을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초와 함께 사용하실 때 불을 그대로 쓰셔도 좋고, 라이터를 사용하시거나 또 성냥을 쓰셔도 됩니다. 천천히 불을 붙여줍니다. 불이 충분히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 드신다면은 불에서 뗀 후에 후 하고 불어주세요. 지금 보시면 연기가 보이시나요? 엄청 많은 연기가 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집안 곳곳 그리고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뭔가 공기가 꽉 막혀 있는 부분들에 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원을 그리거나 흔들어서 연기를 최대한 멀리 퍼뜨리시고요. 부채를 사용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공간을 최대한 이렇게 충분히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간뿐 아니라 우리 몸에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머리 부분 천천히, 그리고 어깨까지. 서서는 다리까지도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연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기를 태운 상태로 계속 문을 닫고 있으면 공기가 더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신 후에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공간 구석구석 연기를 퍼뜨리신 후에 안 쓰는 접시에 눌러서 완전히 불씨를 꺼주세요. 그리고 5분에서 10분 동안은 이 팔로산토의 연기가 공간에 꽉 채워지게 그대로 두시고요. 그 이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서 완전히 공기 교환을 시켜줍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밀랍초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유리 홀더에 들어있는 티라이트 밀랍초가 있습니다. 총 3개를 넣어 드렸고요. 이렇게 봉투에 2개가 더 들어있어요. 매일매일 테라피 하시면서 조금씩 켜보시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랍은 비즈왁스라고 해서
벌집에서 추출한 천연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건강에도 또 어린이나 또 동물들에게도 무해한 제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싱잉볼과 그리고 팔로산토와 또 초까지 나만의 명상 공간, 테라피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